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 반드시 한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 당신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셨던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를 굳게 잡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빛 되신 하나님, 금세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리게 되는 길을 우리가 걷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땅에서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님만을 붙드는 굳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자의 언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후에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께 이런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새벽 예배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의 능력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두 소경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가 너를 고쳐주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내가 너의 눈을 고쳐줄 줄 너는 정말 그것을 믿느냐? 아니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되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는 세 가지 믿음의 원칙이 이 질문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원칙은 뭐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 고침받는 자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는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고쳐주지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기도의 응답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똑같은 공식처럼 나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다. 불쌍해 보이니까 도와주셨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의지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선교부를 하다 보면 그냥 도와주는 것은 의미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 그 사람에게 살아날 수 있는 결단과 의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내 병을 고쳐줄 줄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소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당신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당신에게만 있기 때문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소경이 대답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적에는 반드시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자연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의지와 내 결단을 가지고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그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자기 의지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기 결단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내 결단이 기적을 끌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 선포의 요점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요, 예수님의 구원과 능력을 끌어오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강력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내 마음?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아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발음의 세기가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의 형태가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외모가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 한마디 못할 수도 있어요. 눈만 껌뻑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혀서 내 가슴 속에서 아무 마음 말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안에 약속이 있으면 그것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능력,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얼마나 간절히, 꾸준하게, 진실하게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사모하는 것, 갈구하는 것, 내가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한숨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시지만 동시에 나의 결단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이것이 웬 사랑인가? 웬 은혜인가? 여러분, 그냥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은혜와 그리고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어떤 이는 선교사처럼, 언더우드처럼 서울로 보따리 싸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인된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행동이요, 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고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성경도 한번 읽어보지 않지 않았는가? 난 아직도 술,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내 상황은 엉망인데,
악한 생각, 마귀가 여러분의 뒤통수를 흔들어댈 수 있어요. 너는 사기꾼이야. 너는 오늘 결정하고 또 거짓말하려는 이중인격자야. 네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에 집중하고 우리가 완전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두려움에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선택을 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을 물러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집중하세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수가 많지만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어둠이 내 인생을 다 덮어버리는 것 같지만 한 줄기의 빛, 한 줄기의 믿음의 빛이 나를 이끄는 것을 믿습니다. 90%가 대부분이 안 된다고 하지만 주님 예수 안에서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그 믿음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할까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 의심대로 될 거야 아니면 내 비판대로 될 거야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1%의 소망,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여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될 거야. 과거에도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시고 다시 생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시라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가능성에도 축복하시고 그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적용이 됩니다. 주님, 나는 99%가 망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저에게 1%의 가능성밖에 없는데 주님 내가 당신의 큰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네가 그 믿음을 붙잡았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이렇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내 믿음이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다. 내 믿음이 한국을 구원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지금 대부분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작은 가능성, 작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한국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한 기적, 예수 안에서 온전한 소망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표현하세요. 결단하세요. 행동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 믿음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